가장 많은 관심을 부른 키워드와 화제의 스타를 소식까지 연예가를 뜨겁게 달군 핫 이슈를 전합니다. 스타앤 이슈.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아버지와 분쟁 중임을 밝혔던 박세리 씨가 두 달 만에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앞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부친을 고소하게 된 경위부터 그간의 마음고생을 고백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박세리 씨. 힘든 상황에서도 방송과 재단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많은 격려를 받았는데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됐고 더 열심히 더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예능 팝업 상륙 작전에서 특유의 카리스마 리더십을 발산했는가 하면 최근 골프 해설위원으로 맹활약한 가운데 개인 채널을 통해 현재의 심경을 고백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입니다. 저 오늘은 아마 좀 분위기가 다르게 보이실 텐데 얼마 전에 많이 언론에서 보신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에너지를 많이 전달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렇게 힘입어서 또 열심히 또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직 아버지와의 법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기자회견 그 후 한층 더 밝아지고 안정된 박세리 씨의 모습에 팬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옷질하고 산책을 하거나 지인들하고 이제 밥을 먹는 시간이거나 공부를 하면서 사진하는 것도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다음에 또 곧 뵙겠습니다. 안녕. 이에 박세리 씨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는 한편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마음 고생한 스타들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최근 예비 아빠가 된 배우죠. 심영탁 씨. 누구보다 가족이 주는 행복을 느끼고 있을 그이지만 한때는 가족으로 인한 아픔을 겪기도 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빚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것도 모자라 모친의 반복되는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 결국 심각한 스트레스로 환청에 시달리며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던 그입니다. 좀 더 나은 심영탁과 좀 더 나은 우리 식구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 갈등으로 인한 아픔은 방송인 박수홍 씨도 겪고 있죠. 지난 2021년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 소송 중에 있는 박수홍 씨.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청춘받죠.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년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운영한 친형 박모 씨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본 재판부의 판결에 강력히 항의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법정 공방을 4년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또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형수 이모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이 씨 개인과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다섯 번째 공판은 오는 9월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7월 4차 공판 당시 이 씨는 딸이 현재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마음이 힘들어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박수홍의 변호인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다가온 5차 공판에서 양측이 어떤 공방을 벌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다양한 방송에 출연했기에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긴 그의 가족사. 그 가운데 결혼, 2세 임신 등 좋은 소식을 알리며 많은 축하와 격려를 받기도 한 박수홍 씨. 모쪼록 원만한 해결을 통해 방송인으로서도 가장으로서도 행복한 앞날을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